종이? 네, 종인데 이게 뭘로 만든 종이냐 하면은 오늘의 지장템은 접시인데요. 얘는 가리비고 얘는 기저귀 모양인데요. 와, 귀여워. 조개로 만든 접시인가요?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조개로 만든 건 아니고요. 해조류 있죠. 오. 해조류로 만든 종이라고 합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 접시인데요. 이 접시는 마린 이노베이션이라는 곳에서 만들었고 이 회사가 뭐 하는 데냐면 친환경 소재를 활용을 해서 목재나 플라스틱 대체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해요. 그래서 홈페이지 가보니까 종이 접시, 뭐 종이컵, 계란판, 비닐봉지 같은 걸 생산을 하고 있고 이 접시 같은 경우는 해조류 부산물로 만든 거라고 해요. 그래서 해조류 부산물에다가 펄프를 섞어가지고 이제 우리 종이 만들 때 목재를 베어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목재 사용을 조금 줄였다고 해요. 좀 더 친환경적이네요. 그렇죠. 그래서 100%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빠를 거 아니에요? 그래서 90일 내에 생분해가 된다고 하고 불필요한 화학약품 이런 사용을 이제 안 했다고 해요. 그래서 필요하다면 꼭 필요하다면 좀 이제 자연 친화적인 친환경적인 그런 코팅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제조 과정이나 폐기 과정에서 그런 화학물질 발생이 좀 많이 적다고 합니다. 오, 만져보니까 되게 보들보들한 게 네, 되게 좋은 소재인 것 같죠. 네, 코팅을 별로 안 한 것 같기는 한데 네. 그래도 되게 그렇다고 해서 경고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두 번째 키워드는 해조류인데요. 미역, 다시마, 톳 이런 해조류들은 그 기존 석유화학계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그런 목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래요. 그래서 100% 자연 유래 성분이기 때문에 좀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고 해조류로 만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랑 비슷한 정도의 생분해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으로 금방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또 우뭇가사리로 종이를 만드는데 이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화학약품 사용이 이제 없다고 해요. 오, 그럼 먹을 수도 있나요? 아, 그거는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이 해조류로 만든 것들의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24만 톤 정도의 미역하고 다시마 부산물이 나온대요. 그런 이 부산물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혹시 굉생이 모자반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데요? 이게 좀 뭉쳐가지고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그런 해조류인데 얘네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양식장이나 해수욕장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피해를 입힐 수가 있잖아요. 그게 뭐 햇빛 같은 걸 차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일회용품 사용인데요. 제가 오늘 이 접시를 들고 나온 게 사실은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맞아요. 부득이하게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이제 그럴 때에 이런 걸로 좀 대체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나온 거고 이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자,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소비되는 이제 그런 일회용품의 양이 60만 톤 정도가 된대요. 엄청나게 많죠. 산으로 쌓이겠어요. 그니까요. 그래서 일회용품은 쓸 때는 편하지만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썩지 않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고 해요. 그래서 뭐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일회용품 규제를 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전면적으로 금지한 거는 프랑스가 최초라고 하고요.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10종 정도 되는 그래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금지를 했다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4월부터 그런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 그런 플라스틱 일회용품 같은 거 사용을 못하게 했죠. 그래서 맞아요. 이제 11월부터는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이 안 되고 또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식당에서 물티슈 같은 것도 사용이 안 될 거라고 합니다. 근데 뭐 이거 약간 재질이 만져보세요. 계란 비싸죠, 그렇죠? 맞아요. 계란판 같아요. 기시감이 든다 했더니. 오, 계란판이었구나. 네, 해조류 종이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위에는 맨들맨들, 네. 밑에는 계란판.